안녕하세요. 저는 투싼과 함께 여행 차박을 즐기고 있는 캠핑 유튜버 치우입니다. 제가 올류투싼에 한눈에 반한 거를 광고주님께서 또 어떻게 아시고는 올류투싼과 함께 차크닉을 떠날 수 있게 도움을 주셨어요. 저 혼자 떠나기가 좀 아쉬워서 쑥님하고 같이 차크닉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제일 눈에 띄는 부분이 요 파라메트릭 듀얼 패턴 그릴. 요 그릴 제가 처음 봤을 때 와 이건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릴부터 시작해서 쭉 끝까지 이어지는 히든 램프 부분에도 블랙크롬 몰딩을 썼어요. 현대 마크 엠블럼에도 블랙크롬 몰딩을 써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일체감을 주는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측면을 보시면 휠베이스가 정말 길어졌는데요. 제가 타던 투싼에 비해서도 정말 길어진 걸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2열 레그룸과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대요. 제가 이따가 직접 확인을 시켜드릴게요. 측면 라인도 감각적으로 뽑혔는데요. 그리고 이 힐 아치도 기존의 동글동글하고 밋밋한 이미지보다는 새로운 느낌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기존 투싼에 비해서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특히 여기 리어 램프 안에 은하수가 박힌 것처럼 정말 예쁜 주얼 패턴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위쪽에 엠블렘이 유리 안에 평평하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세요. 보통 SUV 뒷면에는 리어 와이퍼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투싼에는 리어 와이퍼를 확인하실 수가 없으세요. 어디 갈게요? 요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디자인 정말 깔끔하게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실내 디자인이 랩 어라운드 디자인으로 해가지고 깔끔하면서 특히 고급스러워 보여. 여기 이게 클러스터. 클러스터 위에 하우징이 없어지니까 확실히 시야감도 좋고 아우 나 빨리 운전해보고 싶어. 차크닉 타러 고! 고고! 고고! 아 나 그러고 보니까 그거 써보고 싶었어.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 요거. 야 나 지금 엑셀에서 발 떼고 있는데 혼자 간다. 혼자 간다. 너무 신기해. 아 대박. 이게 근데 제한 속도 구간으로 들어가면은 알아서 이 속도도 줄여준대. 쑥님 이거 그러고 보니까 이건 처음 보는 버튼인데 이건 뭐야? 이거 디퓨저라는 걸 누르면 무풍 에어컨이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에어컨 이렇게 쓰고 나면은 에어컨 냄새 나잖아. 그 애프터 블로우라고 에어컨 냄새 없애주는 기능도 들어갔대. 여기 보여? 와 클러스터 저거 차 선정하는 거 너무 힘들었는데 와 근데 스마트 센서에는 충돌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제 멈춰주는 시스템이라든지 그 기능 말고도 이제 갑자기 뭐 교차로나 이런 데에서 차가 튀어나오거나 그러면 멈춰주는 브레이크 보조 시스템도 있고 후측에 뭐가 있을 경우에 이제 경보를 울려주는 시스템 같은 것도 있대. 확실히 사람을 편의성을 많이 생각한 자동차네. 저희는 지금 안성에 있는 고3 저수지로 가고 있는데요. 안성에 있는 고3 저수지도 차크닉 장소로 매우 좋지만 저희가 세 군데를 좀 추천을 해드릴게요. 제일 먼저 추천해드릴 만한 곳은 남양주 한강공원 추천해드릴 거예요. 저녁에 해지는 모습이 한강뷰로 쫙 깔리면서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인천 마시안 해변? 딱 해가 지는 서울 바다의 뷰. 가슴 뿡 뚫리고. 그리고 또 한 군데 추천해줄 만한 데가 더 있을까? 파주의 근린공원 근처에 진짜 JMT 카페 진짜 많습니다. 가셔서 카페에서 커피 한잔 사들고 느긋하게 공원에서 담소도 나누시고 여유를 즐겨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생겼어? 와 여기 앉아서 커피 한잔 하면 기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완전.
2열 시트가 와 이렇게 풀플랫이 되면서 별다른 평탄화가 필요 없는 게 최고 좋은 것 같아. 와 확실히 레그룸이 넓어지니까 폴딩을 해도 공간이 이만큼이나 남네. 나 여기 들어가서 요가해도 되겠는데? 여기 오니까 진짜 좋다. 노을 너무 예쁘다. 커피 한 잔? 좋다 그치? 완전 네, 원래도 평소에 타고 싶었던 차였는데 저희가 평소에 타고 다니던 구형 투싼에 비해서 너무나도 많은 점이 발전을 해서 편하게 잘 놀다가 갑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 차박이 많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렇게 근교로 나와서 차크닉 즐겁게 놀다가 들어가시면 정말 좋은 하루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프리미엄 보스 사운드로 영화 한 편 감상하고 이만 집으로 들어갈게요. 안녕!